안녕하세요, 룸팬입니다. 오늘 또 경산에 왔네요. 이상하게 제가 요즘에 경산에 올 일이 많네. 오늘 또 사실 우리 아는 선배님하고 이야기 좀 나눌 게 있어가지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먹다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짬뽕집이 있다 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 집이니까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음식 나왔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오랜만에 이렇게 김이 부렁부렁 나는 짬뽕을 얼마나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딱 보았을 때 느낌이 오만둥이가 보이네요. 오만둥이 들어가 있는 짬뽕이 요즘 참 보기 힘든데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말아볼게요. 굉장히 익숙한 맛입니다. 엄청 익숙한 맛이고 동네 반점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짬뽕이진 않고요. 약간 그 짬뽕보다는 좀 상위 버전, 그래도 버전 같은데 고추향이 좀 올라오고요. 대구 스타일의 진한 짬뽕 같은 느낌도 아닙니다. 그거 보기에는 또 그런 느낌인데 완전 또 대구 스타일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교동 짬뽕에 비슷해요. 느낌이 면 굵기는 얇은 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굵은 면까지는 아니고 중면 정도고요. 깊이가 굉장히 깊네요. 그릇이 면의 느낌도 그렇고 교동짬뽕하고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상 믿어도 오만둥이죠. 오만둥이 묵직한 맛보다는 시원한 맛에 약간 가까운데 칼칼하게 밀어준다. 안에 보면 목이버섯, 대왕오징어, 청경채 같은데 청경채랑 콩나물, 콩나물이 아니고 숙주인가? 숙주네요. 숙주, 숙주랑 당근 이런 재료들이 들어있고요. 칼칼하고 소위 약간 못된 맛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매움이 팍 쏘는 듯한 느낌. 오만둥이가 들어있어서 해물탕 같은 느낌. 첫 맛과 끝맛에서 후추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거 봤을 때 그냥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제가 느낌에 교동짬뽕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 장사만 하시지 않고 배달도 하시는 거 봤을 때는 뭐 모르고 아무런 정보 없이 이거 배달 딱 시켰을 때 먹었으면 와 괜찮은 짬뽕이라고 바로 그래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짬뽕입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기 위해서 넣었을 때 느낌은 사실 그냥 조금 가벼운 고추 맛이 좀 강한 평범한 짬뽕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면을 먹고 같이 미더덕하고 이렇게 들기다 보니까 약간 또 이번에는 교동짬뽕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비록 밥은 안 말아 먹었지만 국물을 이렇게까지 꿀꺽꿀꺽 먹어본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국물이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감칠맛이 더 올라온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입맛에는 뭔가 묵직한 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입안을 꽉 채우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맵습니다. 일단 평범하게 우리가 즐기는 그런 짬뽕보다는 조금 매운맛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짬뽕 전문점이다 보니까 짬뽕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요. 제가 먹는 데서 보니까 해물짬뽕, 굴짬뽕, 낙지짬뽕, 차돌짬뽕,
짬뽕, 뭐 해물 절반 짬뽕, 그냥 짬뽕만 미는 집은 아닌 것 같고요. 요리도 있고 식사도 있는 걸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짬뽕집 딱 하면은 짬뽕, 짜장면, 약 기호동 정도 내지는 뭐 중화 비빔밥 정도 이렇게만 딱 하는데, 여기는 요리도 있고 다 있는 걸 봤을 때 중화 요리를 표방하는 짬뽕집이기다 보다는 그냥 중국집인 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도 짬뽕 전문점의 맛이다라기보다는 조금 좀 진화된 중화 요리집의 어떤 짬뽕 맛, 조금 진하고 대구식 짬뽕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한 느낌이 나는, 그리고 칼칼하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묵직한 맛이 좀 올라오거든요. 만약 동네에 있으면 모르고 시켜 먹었다 그러면 이야 맛있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짬뽕입니다. 배달도 된다고 하니까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뭐 경산 대평동 쪽으로 지나가시는 일이 있으시면 한번쯤 접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홀도 넓어가지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우리가 모르는 숨은 중국집들이 많네요.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알려주고 싶은 중국집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